김정호 카카오 경연지원 총괄은 서울 아레나 사업 관련 제보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개 입찰도 없이 특정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는데 이미 준공도 완사한 데이터 센터도 같은 회사가 시공했고 제주 본사 부지 개발도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카르텔이 생기는 거죠. 관리 쪽 임원, 뭐 저 시공 저 건축팀 쪽 임원 서로 이제 형님 동생 하면서. 김정호 총괄은 지난 22일 내부 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을 임원들과 논의하다가 흥분해 욕설을 했고 이후 사안의 경과와 비리 의심 사항을 SNS에 폭로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산개발실 직원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서울 아레나는 수의 계약이 아니라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며 데이터 센터와 제주 부지 개발도 상식과 원칙 안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김 총괄의 글로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지 회사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